예,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어서 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고와 질병과 환난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환난 중에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가정에서 또 주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신령과 진정 예배를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께서 연락하시고 헌양하시는 거룩한 예배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심령이 위로받으며 우리의 능력 영과 육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 93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진절만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성령이 싸우며 거룩한 권호와 성도와 조선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낮은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선명 주사님께서 대표로 기도도 하시겠습니다. 생명과 진리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길 가운데서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자칫 세상에 빠져 주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기 쉬운 이때에 저희를 믿음의 원소로 삼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신령이 깨어지지 않아서 자주 넘어지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려는 부족한 죄인들이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그 마음속을 깨끗이 비워주시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체험받는 기이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저희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 방부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기관부서와 구역들이 하나로 뭉쳐서 늘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고 모의교회에 힘써서 주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여 저희 교회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진리의 제단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삶 속에서도 영원히 잘된 같이 봉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말씀에 순종을 한다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받으려면 먼저 줘야 하는 것이 도리지만 사람들은 그저 받기만 바라기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새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뀌어가고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권능으로 차단하고 치유하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우리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위기의 이때 믿음으로써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랴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누기시랴 동분서교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이 그 말씀에 임재하셔서 저희 신령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 신령을 하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4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제 이지신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언급을 했습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어디에서도 예배하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온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위로를 받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찔러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왜 지금 근심에 가득 차 있는가? 그 근심의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근심의 해결책으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만찬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를 보면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와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근심입니다. 이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이제 다시 살아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으나 이제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뭐랍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는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무지에서 나온 잘못된 열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리며 주를 따라겠다는 자가 잠시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지만 진작 베드로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또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 빌립은 또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심을 보고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의 믿음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래 아직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다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 3년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의 하시는 말씀조차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불신에서 믿음의 부재에서 비롯된 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고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이신 걸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도 그가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그들이 그 순간에 근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들의 근심이 바로 믿음의 부재에서 오는 것임을 아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시면 종종 믿음이 없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제자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입니까?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와 백합화를 보라. 미물의 새도 덜풀도 너희 천국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믿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부르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명하시니 곧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더라. 이러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그죠?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라워하는 것을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권신과 두려움의 권한도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 코로나로 코로나의 공포로 두려움에 떨고 있고 지금 우리도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모임도 모이지 않고 지금 각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스나 메르스보다도 무슨 변종 바이러스이고 또한 한 지역만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로 확산되어가는 유행병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패데믹이라고 선언했잖아요. 이 패데믹이라는 건 뭡니까? 이 질병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온 세계에 퍼지는 유행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이로 인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과 생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타격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보세요. 지금 난리잖아요. 그 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큰 것이지만 그 순간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지금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더 이상 이 코로나19이 확산되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하며 또한 속히 이 질병이 퇴치되도록 개인이나 정부나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의 공포가 오늘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마저 잃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근심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주지 못하는 자들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라시키시는 이를 하나님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우리의 신앙마저 잃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늘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큰 풍랑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실까? 풍랑이 이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냐?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내게 있지 않느냐?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권세가 내게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누구를? 나를 믿으라는 것. 세상은 불안해하며 세상 사람들은 소동할지라도 이를 뗄수록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이 우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나 세상 어떤 환란이 아닌 무슨 질병이 아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예수가 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무슨 경종을 주시는지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그 뜻을 찾아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이 재앙을 이 땅에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없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3월 15일 내일이죠. 이번 3월 15일을 National Prayer Day,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그 말씀하는데 이제까지 이 미국은 여러 가지 재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재난을 극복하였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없게 하는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기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제자들의 근심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 생업도 가정도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누가 그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인가 서로 다투며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와 영광에 지금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자기들을 두고 떠나신다고 하니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낭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두렵기만 한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에게 닥칠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도 두렵지만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시험과 환난과 죽음 또한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예수님 보는 면전에서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부리고
도망한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혹시도 자기들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싶었어. 죽기를 두려웠어.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두려움의 권한도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의 권한입니다. 혹시나 병에 걸려 죽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지 않을까? 혹시나 사고나 재난을 당해서 죽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약속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와 형벌의 십자가가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요. 오늘 우리에게 제3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십자가이라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구원과 영생임을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죽는다고 예수님이 지금 떠난다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며 구원의 주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도리어 기뻐하며 영광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또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할 곳은 어디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구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나와 함께 가지 못하나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때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가 갈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몸 담고 살고 있지만 죽음 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처소로 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또 우리가 가는 집이 아무리 화려하려도 잠시 머물다 가는 장막터에 불과하고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이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소망이 너에게 있으니 그러나 너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근심도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산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후에 지옥에서 당할 형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받는 고난이지만 지옥에서 받는 것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 세상에 누리는 영화 또한 아무리 화려해도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은 잠시이지만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가 못 사는가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보다 우리가 내세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잠시 잠깐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함께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려울수록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함께 되시기를 주간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또한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로
두려움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권신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엄습해하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불신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재앙을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 아멘. 오늘까지 이번 주일까지 이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1부, 2부 정한 시간에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월까지 주중에 모이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와 학생의 집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회는 모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새벽 기도회 같이 나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일 예배 후에 친교는 당분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한 가정씩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또 이번 주는 우리 화요일 이정자 권사님, 수요일 이선재 권사님, 목요일 윤동원 집사님, 금요일 신동정 집사님, 토요일 김원종 집사님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날 정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예방 가이드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또 이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500억 달러 그것을 지원하여서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라인이 개설되어 있고 만약에 코로나 증세가 있는 분들은 그 누저지 핫라인으로 연락하시고 또 이렇게 검사도 이제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이렇게 CBS나 또 월마트나 이런 데 검사소를 설치하여서 드라이브 스루 근데 운전에 가면서 차 안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보와 신구약 성경 통신은 우리 가정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전체 방역 소독을 하였고 또 우리 교회 침무실에 정수기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를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 뵐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30장 양육하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믿음을 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모든 위기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